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삼성, SK, 현대,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동안 장전해 둔 총알을 쏠 적기가 지금이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어제 재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 두산까지 총재 10개 기업이 각각 조단위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총 1,040조 6천억 원.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투자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450조, SK 247조, LG 106조, 현대차는 63조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삼성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신성장 IT 부문, SK 있는 반도체 또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것들이고요. LG는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등 각 기업별로 주력 산업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처럼 K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이 전쟁과 공급난, 또 금리 등의 악재 지뢰밭이 펼쳐진 상황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 철학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10개 기업은 38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좁은 취업문으로 갈증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담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준도 한은도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 고물가 잡기에 고삐를 바짝 더 강하게 당기는 건 이 양호한 고용 지표를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인데요. 이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 통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고 또 경기 침체에도 방어선을 구축하는 트리거로 작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